오늘은 4월 30일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번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대적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윗을 대적하더라.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바로 본인의 신하인데 그 신하의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등용해서 썼고요. 여로보암을 굉장히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마음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그 능력만 본 거예요. 일의 성과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과 또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을 그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성과만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능력만을 바라보느냐, 외형만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외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일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29절부터 볼게요. 그 중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에게 다윗이 명령한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에게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8절도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들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게는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자들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아스타스를 섬기며 밀곰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폐하시고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솔로몬이 왕 될 때와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떠나지 않으면 복을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멸망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본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본받아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율례를 따르라, 순종하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께 머물러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이에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한 약속이 뭡니까? 그 후손이 왕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과 한 약속은 파기된 거예요. 왜? 솔로몬이 안 지켰어.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그냥 줄 것이고 그 솔로몬 그 다윗의 지파 가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윗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약속을 어겼으나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자손에게 그 약속이 흘러가는데 내 자손이 설마 삐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을 그 후손에게도 주며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소망이에요. 그 언약이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처럼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의 대적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하닷.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도망갔고 나중에 애굽에서 큰 군사력을 이끌고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애굽은 솔로몬이 정말로 친밀하려고 노력했던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산 말도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욕해주며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사돈지간을 맺으며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애굽은 끝까지 계속 솔로몬의 대적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에게 계속 배신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의지할 곳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세상은 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